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B가 제임스 코든 스페셜 쇼 공연에서 신고 있던 신발이 전세계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3월 31일 방탄소년단은 CBS 인기 토크쇼 제임스 코든 스페셜 쇼에 한국을 대표해서 출연하였는데요. 이번 제임스 코든 스페셜 쇼는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든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임스 코든 스페셜 쇼에는 방탄을 비롯해서 빌리 아일리시, 두아리파, 존 레전드 등 세계적 스타들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사회자인 제임스 코든과 인터뷰를 하고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서울에 있는 연습실에서 제임스 코든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하였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제임스 코든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 연습실에서 Boy With Love를 공연해서 전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 도중에 B가 신고 있던 신발이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 B가 편안한 운동화 대신에 슬리퍼를 신고 Boy With Love 공연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전세계 시청자들은 슬리퍼를 신고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B의 엄청난 댄스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팬들은 TV 화면에서 B의 슬리퍼만 초점을 맞춘 슬리퍼 직캠을 촬영해서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태형이 슬리퍼를 신고도 Boy With Love를 완벽하게 추었어요. 심지어 발차기 동작까지요. 슬리퍼가 벗겨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태형이 슬리퍼를 신고 춤을 추면서 발차기 동작까지 했어요. 그의 발가락 힘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슬리퍼를 신고 보여준 B의 놀라운 댄스 실력에 전세계 시청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